Hey. Hey.이 세로나타는 이것 때문에 떠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. 저기 개들 다 몰려오고. 게 도와주려다가 엄지손가락 물렸고요. 여기 손목도 물렸습니다. 그렇게 상처가 심하진 않고요. 손목은 심하지 않고 엄지는 약간 좀 찢어졌어요. 한 1cm 정도? 뭐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상균 소독하고 소염진 통제를 먹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항생제 사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다. 주인을 경계하는데 그닥 신경도 안 쓰네. 예민한 엄마인데. 루돌프가 제일 문제. 루돌프 조식죠. 저쪽으로 이동했습니다. 중립지역으로. 양쪽 개들의 중립지역이에요. 저쪽 무리와 이쪽 무리에요. 중간에 꼈습니다, 이제.
근데 제 영역이라는 게 무섭습니다. 네. 거의 생존을 떠돌이에게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아요. 얘는 지금 어디 아픈 것 같기도 하고. 이쪽 개들과 저쪽 개들 사이에서 넌 머리 물렸던 애구나. 얜 주둥이 물렸던 애구나. 다 물었어요. 맞냐? 응? 이놈들아, 이 꼬물이들아. 꼬물꼬물. 아이, 귀여워. 꼬물꼬물이들. 우리 꼬물이들. 이 쪼랩백도 잘 있네요. 새끼도 잘 키웠네요. 너는 여기까지 진출했냐? 야, 제트성이 있구만. 저 부르시는 걸 자른데 방해하지 마세요. 바로 여기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어요. 굿모닝. 오케이, 원 짜이 다 짜이 원 투 짜이 투 예스. 아니 컸네. 얘들 너무 시키지. 평화롭네요. 네, 멍멍이들, 내가 다 거의 커가지고 싶기들. 찡찡이 잘 있을까요? 찡찡이 보러 가겠습니다. 일주일 만에 오는 것 같아요. 예. 저 녀석 등에 물린 상처는 예, 덧나지 않고 잘 안 물었네요. 네, 깨끗하게 안 울었습니다. 안녕? 잘 지냈지? 우리 찡찡이는 어디 갔니? 우리 찡찡이 어딨어? 어, 찡찡이 봤어? 상처 깨끗하게 울었습니다. 우리 찡찡이는 어디 있을까? 아, 저기 있네요. 우리 찡찡이. 그쪽에서 잘 지내고 있네요. 어미 개들이랑 어울려서. 찡찡이 잘 있었어요. 어이구. 얼굴을 또 왜 물렸어요? 냉? 우리 찡찡이. 찡찡, 찡찡. 예쁘게 생겼어요. 비글처럼 생겼죠, 찡찡이. 네. 청자 중에서 제일 작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남았네요. 응? 아, 하품. 너, 코. 빨간에 너도 잘 지냈고. 우리 찡찡이 한번 들어볼까? 살아남았네 시끼야. 그래도 다행입니다. 이쪽에 온팩 애들도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네요. 잘 지내고 있네요. 이쪽 온팩 애들도. 여기 엄마도 거의 다 완치돼 가고 있고요.
그래도 네, 철 많이 났네요. 어, 이뻐졌네. 그치? 아주 이뻐졌어. 철도 많이 올라오고 살도 붙었고. 그치? 잘 지냈어? 뭐가 시키지 말아요. 다강 가져왔으면. 이 녀석도 예, 털이 나기 시작하네요. 이제 솜털이 올라오네요. 예, 많이 하얘졌어요 피부가. 아, 쓰레기에서 자지 마라 좀 제발 좀. 응? 따뜻한 건 알겠지만. 예, 상태가 좋아졌습니다. 왜 두 마리밖에 안 남았니? 나머지는 탈출했니? 응? 아, 한 마리 죽었습니다. 아, 아, 탈수? 이 안에 갇혀가지고 물을 못 먹으니까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건데 탈수였는데. 저기 한 마리는 밖에 나가서 여기 살아있네요. 이 녀석은 밖으로 나왔나 봅니다. 예. 나왔네요. 한 마리 죽었고요. 또 한 마리가 있었을 텐데 네 마리였는데. 아, 너도 나와라. 꺼내줘야 되겠다. 이 숨만 겨우 붙어있습니다. 탈수가 아주 심각해요. 예, 뭐 이 터, 아, 탈수입니다. 탈수. 오 마이. 물을 이 애는 데려가서 한번 살려봐야 되겠습니다. 배도 지금 완전 흡족하고, 예, 위급한 상황이에요. 일단 제 숙소로 데려왔고요. 일단 탈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. 물부터 주고 우유 사달라고 이 얘기면서 한번 항생제하고 손 좀 취해보겠습니다. 살아나라. 여기 갈았고요. 여기다가 우유를 타가지고 주사기로 투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설사를 치려는 거 보니까 파보 같습니다.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른 강아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가지고. 예. 지금 탈수, 파보 때문에 탈수가 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무도 못 먹었고요. 며칠 동안 살아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결국 숨을 멎었네요. 별거라. 다음에 이렇게 태어나지 말고. 네, 여기는 힌두, 바라나시 힌두 대학입니다. 그 안에 있는, 그 안에 있는 예, 사원에 왔습니다. 9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오전에 멍멍이 한 마리 바로 죽는 거 보고 기분 어쩌라선 기분이 좀 그래서 꿀꿀했었는데 한국인 한번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바라나시 힌두대학 가서 예, 한 바퀴 돌았고요. 그분 또 역에다가 저녁땐 모셔다 드리고 또 다른 한국 여행자분들 만나서 같이 저녁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. 아, 좀 피곤하네요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.